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문명수님. 멘토입니다. 네, 늘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27,800원에 20%입니다. 8,000원에요. 28,000원에 20%요. 20%요?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나쁜 기업이 아니라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이에요. 돈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돈벌 네. 수 있는 조건은요, 뭐냐면, 제말 따라 한번 해볼게요. 여유 해보세요. 여유. 네. 마음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와 돈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돈 절대 못 봅니다, 이 기업으로.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뭐냐면요, 한국가스공사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했거나 이렇게 사셨다면요, 절대 나는 어디 가서 상담받을 필요가 없는 종목을 샀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가스공사가 망할 리는 없잖아요. 뭐 네. 이것도 국가 건데. 그러면 부도날 이유가 없으니까 상장 폐지 걱정 안 해도 되고, 상장 폐지를 만약에 한다 친다면 이게 지금 대주주가 이렇게 적혀 있는 종목 많이 없어요. 지금 대주주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대한민국 정부라고 적혀 있어요. 기획재정부요. 모르죠가 아니고 좀 보세요, 좀.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 기업이 망하면은 누가 제일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손해를 제일 많이 본다는 거네요. 그죠?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돈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한 거죠? 정부에서 어떤 돈이 있어요? 정부가 뭘로 돈을 법니까? 앞으로 뭐 정부는 사업 이거 세금으로 보고 돈을 해서 법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정부는 세금으로 돈을 법니다. 세금이 여기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만약에 이 기업이 망하면 세금 날려먹는다는 건데, 자,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그럼 이 기업은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망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해놓고 걱정할 게뭐 있냐는 거죠. 이 기업 저는 1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 재산 걸어버리게. 1원 되면 더 아니. 이상 내려갈 게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빚내서라도 살것 같습니다. 왜? 망하지 않은 기업이 1원이면 더 이상 내려갈 가격이 아니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1원에 사야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더 사버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샀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할 정도면은, 저는 그냥 적금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적금보다 안전하고 적금보다 돈 벌기 쉬운 종목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1,400만 인구가, 1,400만 주식 인구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한국전력, 한전, 한국가스공사 이 기업으로 투자 연습을 먼저 하고 주식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 제일 쉬운 종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기업으로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청자님의 뭐 이제 앞으로의 주식, 즐거운 주식 인생을 위해서 큰 조언은 드리지 않을게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뭘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수익은 어차피 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돼요. 뭘 해도 되니까. 추가매수 하든 뭘 해도 되니까. 아니 제발 뭐 손해봤을 때 걱정을 팔지만 났다고 마세요.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매수 선생님. 타이밍도 마음대로 한번 잡아보시고 마음껏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안전한 종목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아,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아, 네.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랬어요. 마음껏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